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국 내과 전문의 이용현입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 그리고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배제하고 싶은 경우, 이 둘의 경우에 다른 검사를 활용하는데요. 만약 이게 심근경색인 것 같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심혈관 조영술을 해야 되죠. 심혈관 조영술이라는 건 동맥을 통해서 심장에 접근을 한 다음에 조영제를 쏜 상황에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심혈관을 직접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심혈관 질환의 가장 골드 스탠다드 검사예요. 그런데 모든 환자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요. 이 경우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심전도 검사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여기다 스티커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검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심전도 검사를 더 길게,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빠른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심장 박동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실제로 러닝머신에서 뛰는 거예요. 심전도 스티커를 붙인 채로 러닝머신에서 뛰면서 심박수를 일정 범위로 높이면 이 심전도 검사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당연히 흉통이 있을 때 심근경색인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흉통이 있어서 외래를 찾으면 아마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으실 거예요. 진단을 위한 두 가지 방법 알아봤습니다.